Cause you're different from another girl. Only one of you, you, you. 내리 가지 사람 너라는 걸 알잖아. Only one of you, you, you. 오직 너로 인해 내 우주가 빛이 나. Only one of you. 나의 별이 되죠. 반갑습니다. 아유, 네. 긴장 안 할 거라고 하고 왔는데 좀 긴장이 되는 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여심 알고 싶은가요? 아, 아 맞습니다. 네. 너무 네. 그래요? 너무 알고 싶습니다. 여심 좀 배우고 싶어요? 아, 네! 니는 내가 보고 싶나? 어? 보고 싶으면 내가 갈게! 솔직히 제 취향은 아니거든요. 오, 취향이 아니다! 데이트룩을 평가해 줄 여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 평생에 기억할 것 같아. 다시 태어나서 기억할 것 같아. 와, 살짝 감동했어. 이제 들어가면 돼.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카페죠. 카페. 카페. 카페 하니까 안 좋은 기억이죠. 흑역사가 많이 생성됐던 브라우니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딱 보시면은 우리가 처음에 카페 갔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하다가 한 명씩 갔잖아요. 맞아. 어제 또 박이 나오는 거 아니겠죠? 아, 또 소개팅으로 돌아가서. 아, 그럼 이게 반복되는 건가? 그쵸. 10분, 왜 자신 있습니까?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저도 자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멍치시네. 멍치시네. 나 아무 말도 못하고. 또 멍나니 또 나와가지고. 혹시 신뢰가 안 되시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드라마를 진짜 안 보시나 봐요. 아. 어떤 말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 누나 미안해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 저희 한번 되짚어보고 갑시다. 네. 유나님께서 그때 이제 여러분들의 어느 멋진 날을 선사해 주세요 했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좀 더 많이 배워오세요 해가지고. 맞아. 패션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렇지. 패션 하니까 또 한번 일어나봐요 오늘 한번 내가 봐줄게요. 한번 일어나봐요 오늘 한번 내가 봐줄게요. 일어나봐요. 오. 어떻습니까? 오늘. 오, 네. 이게 굉장히 특이한 자켓이고요. 그리고 제 손이랑 목을 보세요. 아, 과자인데요. 과자인데요. 자켓이랑 코트랑 붙어 있는 거예요? 네네, 붙어 있습니다. 아. 저번보단 난데, 오늘 바지가 좀 별로예요. 아, 그래요? 아, 찢어진 바지를 입으면 안 됐어요. 찢어진 바지를 입으면 안 됐어요. 제가 한번 다시 스타일리스트 그 시장님께 근데 확실하게 들었어요. 바지가 별로다. 별로다. 세 글자. 과하다. 별로다. 네. 이사님 보고 계셨죠? 리에입니다, 리에. 네. 첫날에는 카페였고 두 번째가 우리 학교 갔을 때. 아, 그때 주인공은 아마 준지 형이지 않을까. 그렇지. 네. 해골맨. 오늘 안 고치고 왔어요? 아, 이건 진짜 별로다 하는 건요? 준지. 준지 씨 거. 오, 빨리 나온 거 아니야? 약간 80년대 우리 아빠 세대나 그런 30년대 수법 느낌. 해골 5개! 왜 그랬던 거 같아요?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해서 그런가. 뻥치지 마. 그게 뭐가 열심히 하는 거야. 그게... 열심히 했으면 안 그랬습니다. 고칠 게 너무 많네요. 그렇지. 그때 우리 제일 좋았던 반응이 뭐였지? 그때는 거의 마카롱을 다 좋아하셔서 20대 분들이. 그리고 또 유정이 형의 캔들도 있었죠. 맞아요. 안녕하세요. 어, 뭐야? 안녕하세요. 어, 뭐야? 우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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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때문에 가슴이 이 심장이 두근두근 빠빠빠빠빠 셀러 저희 좀 키워주세요. 안녕하세요. 셀럽5의 막장 라임이 라임상 신봉선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인사 한번 드릴까?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리원 오브입니다. 열심히 했어.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셀럽파이브 중에 누구 제일 좋아해요? 전 당연히 라임님이시죠. 지금 말 더듬으시죠? 라임님. 더듬었어요? 네. 네. 원래 이 친구가 말 되게 안 더듬는 친구인데 갑자기 말을 더듬네요. 너무 설레가지고. 그 라디오에 나가서 셀럽파이브 그 춤도 췄었거든요. 네. 진짜? 뭐 했어? 커버댄스 했었어요. 셀럽이 되고 싶어. 아 진짜? 그럼 좀만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진짜 잘해요. 진짜?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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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어, 살아있어. 감사합니다. 아, 영광입니다. 쳐주고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어. 성덕인데, 유정이 지금. 아, 너무 행복해요, 지금. 아니, 그동안에 네네. 소개팅은 좀 어땠어요? 처참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 배워가는 단계니까. 아, 예. 1대 7 소개팅은 안 해봤죠? 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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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이렇게. 네. 네. 아. 네. 아, 그럼 저는 오늘 어때요? 우주의 모든 것을 다 모아도 우주의 모든 것을 다 모아도 부족할 만큼 아름다우십니다.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진짜. 이야 최고다. 내 나이 때는 제가 맞다. 아, 이 멘트 나한테 되게 잘 보이려고 애쓴 거지 사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야? 네, 평소 모습입니다. 평소 모습이야? 네네. 사실 저는 네. 오늘 미션 상대가 아닌 오늘 MC 신봉선입니다. 와, 뭐야? 아니 소개팅 안 한다고 해서 박수 너무 치는 거 아니야? 아니 리액션이 오늘 MC를 위한. 아니 저희는 금방 가시는 줄 알고 너무 아쉬운데 오늘 MC예요. 오늘 MC예요. 네. 너무 좋아하던데요? 아니에요. 진짜?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미션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네. 지금까지 연자매를 통해서 네. 여신, 패션, 네. 매너, 스킨십 등 많은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와. 네. 오늘 드디어 최종 미션입니다. 와. 바로 실전 소개팅! 아바타 소개팅! 와. 와. 아바타 소개팅? 아바타 소개팅? 오, 재밌겠다. 오. 아니 근데 다 할 수는 없지. 아, 네. 다 할 수는 없고 여기서 최하위권! 아. 두 명. 아니 내가 봤을 때 딱 두 명이 네. 바짝 긴장했거든. 이분입니까? 이분 맞습니까? 왜 그렇게 손사래를 치는 거야? 누구야? 그럼 내가 발표를 해줄게요. 네. 시원하게 발표를 할게. 네. 연애학 개론에서 해골 다섯 개를 받은 네. 준지 군. 그거는 뭐예요? 아니 근데 난 나한테 딱이었는데 저런 멘트. 아까 다시 한번 해줄래?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모아도 부족할 만큼. 굉장히 아름다우십니다. 굉장히 아름다우십니다. 나 내 스타일인데 왜 해골 다섯 개를 받았어. 진짜. 그리고 데이트룩에서 최하위를 한 규빈군. 네. 옷을 참 못 입습니다. 진짜? 핏이 좋은데? 평소에 옷에 좀 관심이 없어가지고. 네. 근데 두 명만 하기에는 네. 좀 아쉬운 게 있잖아요. 네, 네, 네. 특별판을 내가 준비를 했어요. 와우. 두 친구가 많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말 그래서 잘하는 친구를 네. 한 명 넣고 싶어. 유정근의 하트는 세 개 있습니다. 오! 와. 우와. 1등이네. 1등이네. 압도적이다. 감사합니다. 와. 압도적이다. 베스트 유정씨입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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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택하고 싶은 사람은요, 유정 씨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판으로 우리 유정군 총 세 번의 소개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 인정.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존재가 그렸다. 딸기 스무디 계속 쳐다봐. 섹시 댄스 한번 보여드려. 카메라 보면서 엄마한테 영상 편지 한번 해주세요. 엄마 아빠 잘 보고 있죠? 근육 자랑 좀 하세요. 백만 스물 하나, 백만 스물 둘.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가만히 볼 순 없잖아. 아 그렇죠. 네. 우리가 맞아. 나도 우리 멤버들이 소개팅을 나간다면 짓궂은 것만 하고 싶거든. 아 맞아. 그렇죠. 근데 이게 네. 좋은 것도 보여줘야지.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 선수 아니야 지금.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들 눈이 악마 같은데 지금. 아이 선합니다. 선한 지령을 내리는 천사 팀. 네. 그리고 좀 익살스러운 지령을 내리는 악마 팀이 있어. 네. 네. 와 악마 그 자체다. 와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 머리에서 났어 그냥. 2002년인데? 뽑아온 겁니다. 얼굴에 진짜 장난기가 엄청 가득하다. 기대해 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정하지. 우리 섬세하고. 이제 여성분이 자리에 계시고 네. 첫 번째 소개팅은 우리 준지 군이 맞습니다. 할 건데 네. 되게 긴장될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을지. 그렇죠. 그림 같다. 예쁘다. 일단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 일단 성공적입니다, 분위기. 그지? 좀 긴장하고 있겠지, 지금? 준지 씨, 들어가세요. 좋아합니다. 왔다, 왔다. 준지 들어갔어. 내가 인사를 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올리언 오브 준지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박채희라고 합니다. 아, 채희. 네, 아, 이름부터가 호감이다. 되게 흘렸어요. 흘렸어요? 네. 자, 보자. 어떻게 하나 보자. 아니, 어떻게 보면 지금 신이 주신 기회야. 휴지 좀. 준지야, 가서 휴지는 1층에 있네요 라고 얘기해. 장난기가 잔뜩이야. 지소개팅 아니라고. 잠깐 내려왔다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건 여분. 아, 여분까지 섬세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칭찬, 섬세하시네요. 이럴 때 쿨해 보이는 멘트. 네, 제일 맞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먹으려다가 쏟아버렸네요. 딸기 스무디 좋아하세요? 네, 딸기 원래 좋아해가지고. 시작됐다. 딸기 스무디를 자주 마시는 건가요? 아, 네. 근데 막 스무디만 먹는 건 아니고 그냥 딸기 관련된 거, 딸기 주스, 뭐 딸바. 자연스럽게 음식 얘기로 풀어나가고. 뭐예요? 자연스러운 시키는 시 아, 진짜요? 딸기에 관한 거 다 좋아해요. 뭐야? 그 또 좋아하시는 음식 있나요? 떡볶이요. 떡볶이요? 네. 떡볶이 말고 또 있나요? 떡볶이랑 그다음에 로제 파스타 좋아해요. 로제 파스타요? 네. 오. 빠네. 빠네. 네. 로제 파스타 다 먹고 빠네 이렇게 찍어서. 찍어 먹어야죠. 알죠. 물 좀 마시네요. 네. 와, 두 번째 스크집 성공.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준지가 여기서 실력이 는 것 같아. 네.
친근감을 형성하기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스킨십이 발생하는 거죠. 주먹질은 간단하게 네,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친밀감을 형성을 하지만 그래도 상대에게 부담이 적은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좀 많이 드시나요? 네, 저 잘 먹어요. 그렇죠? 네. 파스타를 먹는다. 네. 나에게 곱빼기 있으면 곱빼기 시켜 드시나요? 당연하죠. 당연해요? 근데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곱빼기를. 저는 있어요. 아, 어디? 혹시? 정모가 정모. 그건 비밀이에요. 아, 비밀이에요? 네. 끝나고 같이 갈래요? 아, 끝나고 같이 갈래요? 아. 오, 같이 갈래요 나왔습니다. 아. 끝나고 같이 갈래요? 뭐야 벌써 좋아요 좋아요 아 진짜요 진짜 좋은 거 맛이죠 좋아요 어떻게 진짜 오 세 번째 이거 다 찍혀 있어요 도장까지 끝나고 연락 드릴게요 뜨거운 거였나요 뜨거운 거였나요 아니요 얼음이라니까요 아 얼음이었어요 혹시 식사하셨어요 저 식사는 네 하고 왔어요 하셨구나. 지금 지령 한번 넣어볼까요? 네네. 어 준재야 들리면 귀 한번만 만져줄래? 너무 재밌다 맞지? 좋아. 준재야 그 딸기 스무디 계속 쳐다봐. 준재야 한 그 번만 하고 바로. 딸기 스무디 계속 쳐다봐. 계속 쳐다봐. 그냥 탈색 많이 하면은. 딸기 스무디만 쳐다봐. 탈색 얘기하나 지금? 약간 계속 쳐다봐. 원래 수시 받아서 괜찮아. 빨리 쳐다봐 계속 쳐다봐 눈 떼지 마. 그런가 봐요. 계속 쳐다보면서 혹시 그거 한 입 먹어봐도 돼요? 물어봐. 빨리 해. 빨리 빨리 뭐 뭐해 빨리 해. 뭐해. 실례 안 된다면 제가 딸기가 좋아서 그런데. 드실래요? 드실래요? 한입 먹어요. 드실래요? 감사합니다. 오! 오 정말 좋은데요? 먼저.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맛있죠? 맛있죠? 진짜 와, 맛있어요 이거 살 것 같아요 어, 안 되는데? 준재야 혹시 우리 춤 아냐고 여쭤봐 혹시 저희 춤 아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오. 섹시 댄스 한번 보여드려 준재야 섹시 댄스 한번 보여드려 보여드릴게요 네. 아 이거 아, 괜찮을까요? 준재야 노래 부르면서 해 네. 나나 이렇게 여성분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눈 피하시면 안 돼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You got me, you got me, converse me, I'm my queen the nightclub. 네, 나. 아, 죄송합니다. 이거 원래 안무예요? 아니, 안무가 아닌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아. 여쭤봐, 혹시 어떠셨나요? 혹시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좋았으면 딸기 스무디 한 입 더 먹어도 될까요? 딸기 스무디 한 입 더 주세요. 제 거 다 뺏어놓으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지금 너무 좋아서 여기 천사팀 쉬어야겠어. 네, 준지 형 제 말 들리세요? 들리면 귀 박수 한번 치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요? 네. 네, 준지 형. 아메리카노랑 딸기 스무디랑 자연스럽게 바꿔주시고 아 이거 아메리카노 너무 맛없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번에 저희 안무 중에서 이거 있거든요 빨리 하세요 말 끊고 빨리 하세요 이거 있어요 진짜. 심지어 제 파트예요 준지 형 말 들리시잖아요 네,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렇게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안무하신 거죠? 다시 드릴게요 미안해요 아 그런 걸 노린 건 아니었는데 손이 좀 따뜻하신 편인가요? 수동증이 있긴 한데 아 진짜요? 그러면은 한번 대보세요 한번 대보세요 지금은 없어요 저 손 진짜 커요 어? 근데 저보다
완전 비슷하죠? 네. 어. 저 진짜 성... 혹시 다한증 있으세요? 빨리 혹시 다한증 있으세요? 혹시 다한증 있으세요? 혹시 다한증 있으세요? 많이 보세요. 네. 없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따뜻해서 잡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와, 자연스럽다. 자연스러워. 어. 공격을 해도 다르시게 해서 다 하는데 싹 마무리를 기분 안 나쁘게 너무 똑똑하다. 선수야, 선수. 좀 너무 잘하고 있어서 제가 뭐 딱히 뭐 할 게 없네요, 진짜로. 이쯤에서 저 네. 분위기를 한번 흔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 좋은 네, 쪽으로 대신. 좋은 쪽으로. 나인이가 네. 한번 내려가 보자. 네, 알겠습니다. 네. 갔다 오겠습니다. 화이팅. 나인이가. 네. 고! Let's go! 안녕하십니까. 어? 제가 왔습니다. 나인 왔어? 저는 우리 준지 형의 가장 친한 동생 나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랑 다른 게 뭐냐면은 준지 형이 너무 마음에 드셨나 봐요. 지금 새로운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칭찬하고 너무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형 어때요? 이 정도 했으면 가라. 이 정도 했으면 가라. 그리고 네. 나이스. 화이팅 부탁해요. 선생님. 선생님.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 예. 화이팅. 준재야, 이제 마무리 멘트 해야 되거든. 어, 마무리 멘트 이제 슬슬 가자. 그리고 쓰리콤보 날리라 그래. 네. 너 가던 대로 가자. 너 가던 대로 오글거림으로 가자. 너 어떻게 딱 생긴 것 같아요? 딱 볼 때. 이분이요? 네. 자세히 안 봐서 잘 모르겠어. 맞아요? 그럼 저만 보세요. 세게 박았어. 뭐죠? 저만 보래. 와. 저런 거 좋아해. 호감이 있는데. 선배님, 저만 아. 봐주세요. 언제였던 건지. 어린놈. 저 지그시 쳐다보고 이런 거 아주 스크리 좋아해. 이쁘시네요. 이쁘시네요. 날렸어. 하나 날렸어. 아, 갑자기 더. 제 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제 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어요? 네. 제가 날개가 있다면 항상 따라다닐 거예요. 항상 따라다닐 거예요. 날개요? 다 드릴까요? 예, 다 줘요. 근데 여성분이 먼저 이렇게 했어. 고마워요. 골라가시죠. 준재 혹시 그 딸기 스무디 혹시 제가 테이크아웃 해가도 될까요? 이건 제가 가져갈게요. 아, 이거를요? 네. 네. 제가 마실게요. 네. 준재야, 계산은 후불로 했으니까 내려가시면서 하고 가세요. 계산은 후불로 했어요. 갈게요. 진짜 나쁘다. 아, 첫 번째 소개팅 끝났어. 아. 내가 여기까지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준지가 뭘 해도 너무 잘 받아쳐요. 그러니까 나도 심지어 내가 중립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으니까 악마만 계속 투입하는 거야. 그러게요. 할 게 없어요. 천사가 할 게 없어요. 소개팅 안에서 정말 다행이지. 넌 나갔으면 울었을 것 같아. 100% 울었을 것 같아. 그치? 전 지금 여기 마음 편합니다. 아, 준주 왔어. 준주 왔어. 금민이 환영하네요. 소개팅 끝났는데 어땠어요? 아, 너무 아쉬워요. 어떻게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아, 진짜? 진짜요. 제일 황당했던 혹시 지령? 황당했었던 지령은? 딸기 스무디 먹으라고. 딸기 스무디 몇 번 먹었지 몰라. 아메리카노 이만큼 먹었어. 이만큼 딸기 스무디 이만큼 먹었고. 그러면 네. 가장 도움됐던 지형은 뭐예요? 솔직히 다한증 있어요. 왜? 어? 자연스럽게 아, 오히려 그런 하면서 장난을 쳐
있었던 것 같아요. 우아도 아, 생각을 잘못했네. 아, 천사팀이었어요. 아, 가장 곤란했고 가장 하긴 뭐 이쪽에만 지령을 내렸으니까. 저는 저희가 오히려 할 게 없을 줄 알았거든요. 천사팀이 되게 많이 도와줘야 이제 준지가 원활하게 될 것 같다 했는데 되게 잘하셨어요 진짜. 아 고마워요. 실 많이 배웠네요 준지 형. 확실히 확실히. 지금까지 내가 1등이야. 지금까지 1등. 지금까지 1등. 근데 지금 여기 합류했으니까 천사팀이냐 악마팀이냐 골라야 되는데. 아 골라야 돼? 어. 싶어요. 어디로 가고 싶어? 형은 어떤 거 잘 어울려? 그래? 여기가 제일 어울린 것 같아. 자 이제 준지 씨의 소개팅은 끝났고 네. 이제 우리 이 친구는 좀 걱정이 많아, 그지? 전사들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응. 규빈, 출발! 저 어? 잘할 거 같아요. 왔다, 왔다.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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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룹 올리오노브의 규빈이라고 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지금 약간 무거운 분위기. 네. 음료가 있으면 좀 말하기 편할 그쵸, 텐데. 그러게. 어, 나 가져와 버렸다. 어떡해. 너무 긴장했다. 규빈 긴장 많이 했다. 약간 준지 때랑 좀 다른 어. 분위기가 형. 안 돼, 안 돼. 이거 레모네이드라도 빨리 갖다 줘. 뭐 갖다 오겠습니다. 제가 그 빨대 하나 꽂아주세요. 진짜 아,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제가 주문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요? 아,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맛있게 드세요. 아, 기억이 났다. 아, 네, 맞죠, 맞죠. 네. 분홍색 좋아하신 것 같아서. 아, 예. 네. 분홍색 분홍색 안 좋아합니다. 네. 고마워요. 그 와중에 분홍색 좋아하는 남자로 보일까 봐 아니래. 그러면 이제 가봐도 될까요?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어. 지금 아니야. 저는 준비됐어요. 정말 똥사태 나. 정말 너희들 지금 들어가면 똥사태 나 지금. 알겠습니다. 저는 저도 스파게티. 들리면 머리 한번 만지라고. 크림 스파게티. 들리면 머리 한번 만져주세요. 까르보나라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귀여워. 네, 귀여워. 저것도 어색한데? 큰일 났네. 저는 로제 네. 파스타 좋아해요. 규빈이 형. 아, 로제 파스타. 블랙핑크 혹시 좋아하시는 거 죄송합니다. 블랙핑크? 아저씨. 야 이거 우리 지령인 줄 알겠다. 어땠나요 물어봐요. 어땠나요? 제 개그 어땠나요? 제 개그 어땠나요 물어보세요. 네. 혹시 제 개그가 어떤지 한번 평가 가능해요? 네? 평가요? 네. 개그요? 네. 개그인지도 몰라 오. 지금. 왜이래. 네. 제가 많이 서툴죠? 아 제가 많이 좀 서툴죠. 긴장이 너무 돼서요. 긴장이 너무 돼가지고. 긴장. 아름다운 분 앞에 있으니까. 철저히. 철저히 여기 의존하고 있어. 아 저는 몰랐네요. 어. 제가 몰랐네요. 예예. 예예. 취미 같은 거. 저기서 대답을 했어. 기승전결까지 다 알려줘야 돼. 형 취미 같은 거 여쭤보고 공통점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이파이브나 자연스러운 스킨십 해주세요. 취미가 혹시 있어요? 저 노래 네. 부르는 거 좋아하고요. 실례가 안 된다면 노래 한 소절 불러주시면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은 되는 거 같아요. 돼요. 실례 돼요. 실례. 네. 실례 됩니다. 야 버려 버려. 좋아하는 가수 한번 여쭤보세요. 좋아하는 가수 있으세요? 저 정준일이요. 아 저도요 하고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저도요 저도요. 아 네. 진짜요? 네. 아 진짜요? 네. 고막 남친 이런 거. 아 네. 제가 그 고막 남친 돼봐도 될까요? 제가 혹시 그 하세요. 하세요. 한입 한입 드세요. 목이 막혀가지고 지금 천사 지령도 제 상태는 버거워. 그러면은 제가 오케이 혹시 한 소절을 해도 좋죠. 네 좋아요. 아 잠깐 가사가 뭐더라? 잠깐 귀에 들리는 것 같은데 가사가? 가사 귀에 들릴 것 같은데? 아 정준일님 가사가 잠깐. 내 곁에 있어줘. 내 곁에 내 곁에 아니에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요. 야 첫 스텝 도와줘. 텐션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서 네. 팔굽혀펴기 한 다섯 번만 하겠습니다. 아, 네 죄송한데 지금 분위기가 조금 제가 잘 못 끌어간 것 같아서 텐션을 좀 올리기 위해서 팔굽혀펴기 한 다섯 개만 해요. 여기서요? 네. 아 네 하세요.
저요. 후후후후 그거는 악마 아니야? 정답 아니야? 백만 스물 하나, 백만 스물 둘, 백만 스물 셋, 백만 스물 넷, 백만 스물 다섯. 하, 덥네요. 어서오세요. 팔 걷어요. 네. 제가 운동을 해가지고 팔이 좀 성이 나있네요. 네, 아 제가 운동을 해가지고 평소에 운동 좋아하세요? 예, 아 오늘 오랜만에 했더니 예, 팔이 좀 성이 나있네요. 화가 나있어요? 타고 있습니다. 화가 나있어요? 화가 나있습니다. 아바타 소개팅인 걸 아시고 잘 받아주셔서 다행이에요. 진짜 잘 봐주신다. 30분이 길게 느껴졌는지 짧게 느껴졌는지 한번 물어봐달라고. 벌써 지금 30분이 다 가는 것 같은데 되게 길게 느껴졌는지 짧게 느껴졌는지 저는 그것만 궁금합니다. 딱 30분 같았어요. 아 진짜요? 네. 저는 너무 빠르게 지나갔는데 너무 아쉽네요. 진짜 소개팅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혹시 카드라도 빨리 받아. 빨리. 아 죄송해요. 네, 지금. 어 너무 예쁘세요. 무시고. 너무 예뻐. 그만해. 아, 너무 예뻐서 진짜 행복해. 히히히히히.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네. 너무 행복해요. 네. 시간 종료됐습니다. 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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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진짜 잘했습니다. 하이파이브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큐. 박수 칠 때 떠나야 됩니다. 떠나세요. 아니 어땠어? 어땠어? 네. 처음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들리는 목소리가 자꾸 그런 거다 보니까는 와 이렇게 정신이 없더라고요. 누나가 봤을 때도 약간 좀 긴장이 좀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그러면 우리 규빈 씨 네. 천사팀, 악마팀 있는데 네. 티오가 지금 악마팀이 하나 있긴 한데 아 예, 어. 적성에 맞습니다. 나 그래서 너무 불안해. 네. 그럼 혹시 저 유정이 소개팅 하기 전에 지령 먼저 하나 내려도 될까요? 좋아. 어떤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제가 또 1화에 한 게 있거든요. 아 진짜? 자 유정 씨. 자 지령 내리겠습니다. 유정 씨 제가 언뜻 듣기로는 여성분께서 케이크나 이런 거 좋아한다 하시더라고요. 1층으로 내려가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사자 뵙겠습니다. 샀나? 올려놓고 유정이라고 합니다. 네. 안 샀지? 케이크 어떻게 했지? 뭐야? 두 분이랑 이야기 하시는데 조금 배고프시지 않으셨어요? 약간 조금 네. 조금 혹시 뭐 드시고 싶으신 케이크 같은 거 있으실까요? 좋아하신다거나 치즈 케이크. 오 그러면은 제가 치즈 케이크 빨리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음료도 떨어진 것 같은데 음료도 제가 빨리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안 들리시나 봐요. 아 그런 거네. 들었는데 지금 유정 씨 무시한 거예요. 아 진짜로? 물어보래요. 와 대박. 고수다. 대박. 브라운이를 샀어야지. 우리는 지금 약간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나서. 와 고수다. 약간은. 야 우리를 당황시켰어. 그러네요, 진짜. 다르다. 역시 1등입니다. 오래 기다려. 왔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딱 그 치즈케이크처럼 생겼네. 맞았으니까 바꿔도. 와 셋이만. 감사합니다. 와 별론데 조금 안 되는데. 저어서 드시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배고프시다 하셔가지고. 왜 제 것만? 아. 저는 괜찮습니다. 아, 드셔보세요. 약간 그 진짜 딱 톰과제리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런 입맛 맞으세요? 진짜 딱 그 치즈 맛이에요? 와 대박이다 쟤. 신혜 지금 성함이랑 나이가 어떻게? 저 박채희라고 하고요. 21살. 아 이름 되게 예쁘시네. 본명은 태엽. 이태엽이고요. 활동은 이유정, 유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둘 다 예쁜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훨씬 이름이 더 예쁘세요. 아, 이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데. 진짜 소개팅 그 자체. 나이가... 아, 저는 23살이에요. 아, 23살. 네. 오빠. 아, 네. 오, 먼저 아, 오빠. 오랜만. 와, 대박이다. 왜 나보고는 오빠라고 안 했지? 너는, 너는 오빠라고 하기에... 젊어 보이나요? 그래 그렇게 친하지 그렇게 하는 젊은 애기지. 영화 같은 거 되게 좋아하세요? 아 네 영화 진짜 좋아해요. 해리포터 혹시 좋아하세요? 네.
페스티벌 가서 아 진짜요? 탔거든요. 저는 해리포터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아. 근데 여기가 또 마침 디즈니 살짝 그런 느낌 나가지고 맞아요. 약간 옷도 약간 공주처럼 입고 오셔가지고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칭찬, 자연스러운 칭찬. 네. 잘한다 진짜 잘한다. 진짜 지금 대화가 끊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 근데 향수 뿌리셨어요? 아 네 어떻게 아셨어요? 냄새 좋아가지고. 아 정말요? 혹시 좋아하시는 향수 같은 거 있으세요? 놓치지 않는다 놓치지 않아. 그러게요. 향수도 그렇고 제가 지금 핸드크림을 바르고 왔거든요. 한번 맡아보세요. 와. 아 이거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핸드크림이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평소에 핸드크림 같은 거 바르세요? 네 핸드크림도 오늘은 안 발랐어요. 아이고 제가 챙겨올 거구나. 남은 거 발라줘. 남은 거 발라. 남은 거라도 이렇게 쓱. 아, 없는 거 같은데요? 없는 거 같아요. 손 안쪽에 많아요 하면서 손 안쪽으로 발라주세요. 안쪽에도 있을 것 같으니까. 아. 좋아요. 어, 여긴 약간 어. 깍지 깍지 정말 깍지. 제가 손을 딱 알아. 안 가 더 이상. 자 이제 너무 잘하고 있어. 안봐 한번 가자. 저 유정 씨. 유정 씨 제 말 들리시죠? 그 왜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아 아내가 또 어 빵이 있네. 잘못했어 이거는. 야 그럴 거면 아바타 소개팅을 왜 해? 음료가 덜 섞인 것 같다고 새끼손가락 한 번만 적어주세요. 근데 원래 음료 색깔이 이렇게 연한 거 같아요. 적어주세요. 이게 컵이 뭔가 되게 섞이다. 아니면 미라 들어가봐. 밀거 한번 가봐. 미라. 그 여성분의 말 지금 무시하고 카메라 보면서 엄마한테 영상 편지 한번 해주세요. 저는 그 뭐지? 서울 사람 이기보다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전라도 광주에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아... 저는 부모님이랑 부모님 못 뵌 지 좀 돼가지고 영상 편지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 한다 이봐 와, 얘는 기다렸다가 자연스럽게 쳐. 대박이다. 부담이 안 되시나요? 같이 해보실까요? 아 네. 네. 한다. 최소 한다. 당황하지도 않아. 엄마 아빠 잘 보고 있죠? 오케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이쁘신 분이랑 소개팅도 하고 정말 저 성공했습니다. 네, 어머니 아버지 결혼하겠습니다. 자, 한번 하시죠. 네. 왜 안 해? 왜 안 해? 소개팅을 하고 있어. 정말 멋지신 분이랑 하고 다시 있고. 다시 한번 해봐. 네, 따님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아무튼 지금 장인어른, 보고 있겠지만 장인어른 되게 부끄럽다. 저에게 맡겨주세요. 하겠다. 안녕. 제가 잘 리사할 테니까 걱정 없고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장인어른 맡겨주십시오. 끝나고 배우러 가겠습니다. 뭐해 세게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잘 빠져나가니까 차라리 정말 악마로 가서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한번 보자. 좋은 거 같아. 차라리 악마가 돼. 드디어 제 본성이 살아날 수 있겠군요. 바쁘다 보니까. 아 그렇죠. 죄송한데 제가 비염이 있어서 코 한번 풀게요 라고 해서 냅킨으로. 갑자기 고개를 숙이신 거죠? 네? 네? 아 제가 학교 다닐 때 재밌는 일이 생겨가지고 괜히 일이 생겼나가지고 빨리 해! 빨리 해! 부러워할게요. 많이 재밌으셨나 봐요? 제가 혼자 이렇게 웃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멤버들 그럼 또 아 쟤 또 터졌다 하면서 1분 동안 기다려주거든요. 잘한다. 잘 빠져나간다 그러고 자꾸 제 네. 이상한 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려가지고 웃음 그러시네요. 포인트 웃음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만 웃고 코 풀어 빨리. 머리 되게 이쁘게 하고 있어요. 뭘 직접 하신 거예요? 내 말까지 안 듣더니. 아, 어, 네 알겠습니다. 야 귀 쪽에 먼지 묻었다고 자연스럽게 한번 털어드려. 먼지가 그리고 멘트 어, 코딱지였네. 멘트 제가 멘트 멘트 하라고. 이 착한 애가 올라왔어. 내가 좀 또 재밌는 생각이 생각이 나가지고 너 내려가서
단체 근무 한 번씩 하고 올래? 다 내려가자 지금 한번 하고 저 분위기를 한번 흔들어 놓고 오자. 자 내려가서 뭐해 연습 안 하고 이러면서 아 바로 해버리자. 그냥 주변에서. 가서 네. 가자 출동. 주변에서 그냥 바로. 너무 지금 나 한번 판을 흔들어 줘야 돼. 아니 연습 시간이니까 연습 잠깐 해볼까? 아, 네. 연습을 잠깐 해볼까? 손 흔들어 줘보자. 손 흔들어 줘. 뭐야 연습 시간이라서 네. 어 유정 씨. 한 시간 기다렸어요. 뭐 하는 거예요? 왜요? 왜요? 동상 맞죠? 네. 동상 맞죠? 저 오지 마세요. 5, 6, 7, 8, 9, 10. 더러워진 더러워진 아니 응나 5, 6, 7, 8, 9, 10. 7을 사해 제발 오케이 구원해. 자 여러분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연습하니까 못 마르다. 아 못 마르다. 저희가 치즈케이크 먹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너무 즐거워 보이길래 아, 제가 같이 즐기고 싶어서 왔어요. 왔어요. 어. 되게 당황스럽네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네. 나가볼까요? 어, 이제 가보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말 말 좀 들어주세요. 오호. 제가 나중에 아예 한 판을 사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와중에 케이크 한, 다, 나중에 한 판 사서 보내준대. 애들 다 먹으니까. 선수다. 다시 또 자기 페이스대로 다시 끌고 왔어. 아, 멤버들이 갑자기 와서 좀 당황스러우셨겠지만 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들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요. 아, 네. 아, 아 진짜 너무하네요 여러분. 코딱지가 뭡니까? 코딱지가 근데 왜 안 해주셨어요? 코딱지. 왜 안 해주셨어요? 위험 조작이에요. 했으면 뭐라 해도 되는데 안 했으면서 네. 뭐라 하는 거는. 네. 코딱지까지 너무 했어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떤 거요? 혹시 평소에도 제 말 그렇게 들어놓고 무시했는지. 아니죠. 제가 무시한 네. 적 있었어요? 많이 못 들은 척했죠. 아니죠. 근데 왜냐면 앞에 준재하고 규명한테 더 심하게 했단 말이야. 근데 둘러서. 어 둘러서 했어. 둘러서까 지령을 받고. 아, 뭐 죄송했습니다. 사실 뭐 장난이 심했네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유정 씨는 아무것도 안 들으니까 우리 뭐 해 우리 여기서. 저는 그거였죠. 아무래도 첫 소개팅이다 보니까. 나는 두 번째냐 세 번째냐. 이거 저분이랑 오랜 친구냐. 심정나서. 우리 지력 고스란히 고지고대로 한 그래서 망했던 케이스. 여성분께 무례하지 않게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편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걸러서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잘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질투가 나가지고 너무 분위기가 너무 좋게 잘 가서 네. 뭐라도 좀 끊어버리고 싶더라고요 네. 분위기를. 진짜 우리 유정군은 내가 봤을 때 그냥 경지에 오른. 아유 인정. 어 인정 인정 인정. 하고 나서. 자 이렇게 해서 아바타 소개팅 세 분의 소개팅이 모두 끝났습니다. 와. 여심 알못 멤버 우리 규빈 씨, 준지 씨 어떠셨어요? 알못이라고요? 알못? 연애를 알지 못하는 규빈, 준지. 처음 들어봅니다. 알지 못하는. 소개팅 솔직히 잘했어요. 근데 진짜? 유정 씨가 소개팅을 잘했어요. 응. 근데 솔직히 우승은 제가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더 심각한 거 아니야? 근거 없는 자식이다. 아 진짜? 네. 준지 씨 어땠어요? 아, 저는 너무 좋았어요. 내가 봤을 때 준지 씨가 좀 순발력이 좋다고 생각한 게 우리가 짓궂은 되게 지령을 많이 내렸는데 그걸 잘 돌려서 하시더라고요. 잘 넘어가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유정 씨의 소개팅까지 지켜봤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아, 이래서 1등은 1등이구나. 이래서 유정이는 유정이구나. 근데 솔직히 유정이 소개팅 보고 느낀 건 없어요? 그냥 수업 같았어요. 연애의 정석을 배우는 느낌. 저는 질투가 되게 많이 났어요. 너무 분위기가 처음부터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가지고 저희가 방해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유정이가 제 말을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저 말에 진짜 동감합니다. 파고들 틈이 없었어요. 네. 맞아요. 정말로. 유정이가 배려심이 되게 뛰어나다고 느낀 게 규빈이 형이랑 유정이랑 딱히 질문이 막 다르거나 하진 않았어요. 똑같은 질문인데도 상대방을 이렇게 뭔가 대하는 행동에서 뭔가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럼 우리 이 미션들을 네. 해오면서 가장 많이 연애에 대해서 늘었다 하는 멤버 있어요? 하나, 둘, 셋! 일단 준지 씨가 지금 제일 많고 규빈 씨는 본인을 지금 제가 투표가 됩니다. 규빈 씨는 네. 본인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어디가? 어디가?
여기서는 되게 자신감 있는데 1대1로만 가면 네. 수줍어가지고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그것만 좀 고치면 네. 팬들과 1대1로 만났을 때도 굉장히 리드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아, 네. 감사합니다. 아이돌로서 네. 서로 박수 한번 쳐요. 자, 그렇습니다. 비록 아쉽게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리원 오브가 진짜로 연애를 하게 되는 연애 잠금 해제는 되지 않았으나 조금이나마 여성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다고 하니까 현실 남친돌로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온리원 오브 여러분, 마지막으로 연애 잠금 해제를 마치는 소감 좀 얘기 부탁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간 저도 몰랐던 매력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정말 많은 걸 배워가는 것 같아서 뜻깊은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싶어서 너무 재밌게 촬영해봤던 것 같고 첫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니까 더 떨리고 부족한 점도 되게 많이 보여드리고 그랬지만 좋은 추억들도 많은데 다음에 안 돼요? 아, 그치. 아쉽지. 준진 아쉬워. 네, 연애 잠금 해제 감사했습니다. 예, 앞으로 온리온 오브는 더 멋지게, 더 설레게, 더 심쿵하게 현실 남친들로 한껏 가까이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잠금 해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안녕. 안녕. 어이구. 제가 제 생일을 샀어요. 뭔 소리예요? 제가 샀잖아요. 일단 제 시간이요. 아요. 요. 아. 이거 뭐야? 하지 말라고. 아. 아. 야. 부사장님, 저 좀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전 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던 노래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부사장님. 다시 돌아가자 우리 좋았을 때. 아 그건 바로 저 아니겠습니까? 패션, 재미, 배려 다 갖춘 교빈 그 자체. 친구처럼 편하지만 든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언제든지 지켜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다시 돌아본 계기인 것 같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꾸며지지 않고 가식적이지 않은 저의 정말 실제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저의 진실성을 이제 팬분들이 알아봐 주시지 않을까. 저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어서도 되게 좋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일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쉽고 그리울 것 같아요. 연자매 러브가 러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막 남친. Tell me where to go. 조금씩 내게 다가갈수록. 연자매 최대의 수장 유정.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러블리에. 연애 꼴등에서 1등까지. 이제 헤어져서 미리는 똑땅이. 미치겠다. 아, 나. 연애 잠금 해제. 잘 놀다 갑니다. 감사합니다.